스케일러2라는 프로그램 가져왔습니다. 코드 진행을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작곡 도우미 플러그인이에요. 아마 스케일러2 이름만 들어보셨거나 다운받아놓고 너무 난해해서 쓰다가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코드 진행 만드는 법 1, 2편에서 넘어온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스케일러2 구매 링크는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두겠고요.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프로듀스 알스노바 채널에 후원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일러2 사용해서 코드 진행 만드는 법입니다. 스케일러를 처음 키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요 아래에 이 웰컴 투 스케일러2에 주목해주세요. 스케일러로 뭘 할 수 있냐? 디텍트, 입력한 미디 신호를 감지해서 코드와 노트를 찾아주는 요 디텍트 기능이 있고요. 익스플로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장르의 코드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송스에 들어가서 여기 이 퓨처베이스 1 프리셋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입맛대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퍼폼, 말 그대로 퍼포먼스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패드에 여러분이 원하는 코드 프리셋을 미리 세팅해놓고 그냥 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던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찍던 여러분의 창의력이 닿는 대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빌드인데요. 나만의 코드 프리셋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감 오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케일러를 내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백지 상태일 때 가장 먼저 이 코드 진행을 짜는 용도로 스케일러2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러2에서 이 스케일스 기능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만들어진 프리셋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프리셋에 의존하면 실력이 쉽게 늘지 않을 거고 또 여러분의 창의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셋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스케일스 기능에서 시작해서 직접 코드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먼저 스케일을 정해줄 건데요. 일단 C 메이저 스케일을 골라주고 나중에 바꾸는 방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다양한 스케일이 많고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구성음을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C 메이저 스케일을 골라주니까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이렇게 나오죠. 코드 진행 만드는 법, 감각편, 이론편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실 것 같아요. 내 감각에 의존해서 말이 되는 코드 진행을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1도, 3도, 6도는 토닉, 5도는 도미넌트, 4도, 2도는 서브 도미넌트니까 이론에 따라서 말이 되는 코드 진행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를 쓴다고 생각하고 코드 진행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일단 무난하게 이 토닉인 C로 시작을 열고 서브 도미넌트인 F를 찍고 이 도미넌트인 G로 올라갔다가 E 마이너로 이제 마이너 코드니까 긴장감을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엔 다시 토닉으로 열고 서브 도미넌트로 받고 도미넌트로 받고 그리고 맨 끝에는 다시 도미넌트로 이어서 뒤에 또 다음 8마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코드 진행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짜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 2번 에디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에서 플레이백 타이밍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스피드와 박자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디트 탭에서 이렇게 옥타브를 조절해 줄 수도 있고 코드의 인버전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톤스 단위로 코드를 움직여 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자 하나를 코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드 아이템을 수정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Substitution이라고 나오는데 대체 코드, 대리 코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Remove 버튼으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trl Z를 누르면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Triad, 그러니까 3화음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좀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텐션을 추가해 주려고 합니다. 3번 코드 탭에 들어가셔서요. 코드 아이템 오른쪽 위에 이 노란색 에디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케일러가 대체 가능한 코드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제한해 줍니다. 이 위에 헤드가 회색으로 된 코드 아이템들은 스케일을 벗어난 코드들이고요. 위에 헤드가 파란색으로 된 코드 아이템들은 지금 스케일에 맞는 코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러가 자동으로 제한해주는 코드 아이템들을 귀로 하나하나 들으면서 이걸로 바꿔줘도 되겠는데 하는 코드들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노란색 에디트 버튼을 누른 후에 키보드 스크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싱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인버전과 이 옥타브 이동 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완성된 코드 진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케일러에서 다 만든 코드 프로그레션을 내 DAW 프로젝트에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코드 아이템 전체를 드래그해서 옮겨주셔도 되고 그냥 이 드래그 버튼으로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롭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코드 진행이 완성됐으니까 이 8마디의 미디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쌓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러 툴을 사용해서 코드 진행 만드는 법 다뤄봤습니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코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화성학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금 해본 것처럼 코드 진행을 짤 때 활용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 패드 모드를 활용해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할 때 그냥 패드 하나만 누르면 미리 세팅해둔 코드가 나오게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스케일러2 구매 링크 남겨놨고요.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프로듀서 알스노바 채널에 후원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스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